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마포에 사는 조병남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살아온 집 일부가 도로를 점용했다며 5년치 변상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고의로 점유한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아무 통보도 받지 못했는데 왜 이제 와서 변상금을 내라는 말입니까? 서울시 마포구의 한 2층 주택. 조병남 씨가 지난 1992년에 구입해 20여 년 동안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갑자기 구청으로부터 변상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우체부에서 통지서를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무엇인가 뜯어보니까 이거 벌금 내라는 통지서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놀랬지요. 뭐 이것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도로가 들어가서 내라는 것이에요. 조 씨의 집 일부가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며 5년치 변상금 80여만 원을 한꺼번에 내라는 것입니다. 조 씨의 집 대문과 담, 2층 계단 일부가 도로를 점용했다며 철거하라는 것.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여기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잘라지면은 여기서 거의 다 먹어가지고 이 사람이 출입을 못해요. 하지만 조 씨는 지금까지 자신의 집이 도로를 점용했다는 통보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92년도에 와서 지금 한 20여 년간 살고 있고 그런데 앞에 말도 없고 구청에서도 뭐 연락도 없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오늘날에 이런 통지가 왔는지 저로 놀랄 따름입니다. 지난 1984년에 준공 허가를 받아 아무 문제 없이 20여 년간 살아온 조 씨. 변상금 보관은 부당하다며 구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2011년 국공유지 실태 조사에 따라 지난 6월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결과 도로 점용 사실이 새롭게 발견돼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셔서 그동안 안 내셨던 거예요. 원래는 20년 동안 내셨어야 되는 건데요. 그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구청도 몰랐고 선생님도 몰랐으니까 그동안 안 내셨던 거예요.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할 경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도로 점용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청은 왜 고의 과실이 없는 조 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일까?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도로 점용이 측량 기간이 되면 오류 등으로 이때 고의 과실이 없을 때 점원을 상당하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인 고의 과실이 아니라 단서 조항이 있어요. 문제는 단서 조항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것. 그렇다면 조 씨처럼 도로 점용 사실을 몰라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 단서 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을까?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규정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점용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모든 경우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은 안 되는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법제처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유권 해석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 조 씨의 경우처럼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했다며 변상금이 부과돼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정작 시민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변상금 제도. 조 씨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행정기관도 20년 동안 몰랐던 사실인데 왜 이제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구청은 관리 못한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지 말고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 주십시오.